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 1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근원된 힘이요 능력이 그리고 이것이 살 길이기에 온 이 나라의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곱어 살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고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사오니 두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 기도에 힘쓰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슨 명절이 찾아오면 리듬이 깨져요. 리듬이. 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우리 하나님이 일정하시다 그러는 일정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게 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좋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날은 딱 교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잠깐 휴가를 가도 주일 되면 정신 차리고 주일을 딱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정신이 쫙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일이 아니고 아니면은요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세상에 푹 빠져버려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루는 새벽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딱 정신을 차리고 이 나와야 이게 여름입니다. 이게 시험 차리는 것이에요. 예, 딱 일정하게 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너는 심지가 굳다. 할렐루야. 너를 보면, 네, 너를 보면 내가 든든하다. 뭐 이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것에 관한 분별과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긴지 고동인지 잘 모르잖아요. 개인지 고동인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그것 같다는 거죠. 성령과 귀신은 비슷비슷합니다. 성령과 귀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소유자 치면은 귀신이나 성령이나 비슷한 거죠. 근원은 다릅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요. 귀신은 피조물, 능력 있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근원은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고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것입니다. 그 귀신이 어떻게 그러면은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귀신은 항상 숨어요. 뭐라고요? 숨어. 뒤에서 숨습니다. 항상 숨습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절대 밖에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계의 법칙이자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을 숨겨요. 내가 안 했다 그럽니다. 다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나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습관입니다. 우리 귀신은 다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지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놓고 응? 못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지가 뚫어 뛰어드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그 속에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누가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버리니까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뭐냐? 이 더러웠다는 말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냐면은 이 귀신은 분명히 그 아이를 간질병을 걸리게 했거든요. 간질병 걸린 사람들 보셨죠? 평소 때는 똑같아요. 정상이에요. 어느 순간에 귀신이 딱 그를 잡으면 팔이 아예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면 이렇게. 언제 툭 떨어져가지고 간질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쫓아내는 걸 뭘 쫓아냈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지금 개정해가지고 이게 바꿔놨는데 옛날에는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규목은 귀신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옛날 본문은 개역 한글판에는 옛날 그런 게 돼 있어요. 개정하기 전에 어? 말 못하고 아니라 벙어리 되고 규목은 귀신아. 그것도 좀 좋지 못한 모양이에요. 정확히 하면은 말 못하고 아니라 벙어리 되고 규모거리인 귀신아 이거예요. 원문에는. 그런데 이 귀신인데 두 가지 앞에가 수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두 개의 수식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수식이가 낱낱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 못하는 귀신과 그 다음에 못 듣는 귀신 이게 아니라 말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는 귀신아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이 말을 못하면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국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은 귀가 있긴 있겠지, 있지만 이 물리적인 귀 요거 있긴 있지만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리고 들으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귀신의 특징은 뭐냐?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다. 이게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숨어서 조종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처단하지 않은 한 사람은 온전히 안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존재의 특징이 뭐냐? 이 귀신인데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벙어리이고 귀머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귀신이 벙어리,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귀신의 특징은 뭐냐? 말을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뭔가를 제대로 들으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었구나.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할 것만 딱 듣고 절대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속성이라고요? 귀신의 속성이에요. 귀신이 한번 맛을 들게 되면, 사람은 말도 안 하려고 하고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 말을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게 우상의 특징인데요. 귀신들은 자신의 뒤를 포장하고 자신을 숭배받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형태의 뒤에 숨겨져서 절을 하는 걸 절을 받고요.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상이라는 어떤 조형물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조형물 뒤에 배후에 숨어서 경배를 받고 자기의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형물 우상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나무를 깎아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처럼 생겼어요. 동물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보통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 모양에다가 동물의 모양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도 형태를 보게 되면 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귀가 있으나 그 기도를 못 듣는 거죠. 소원을 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귀가 없으니까. 눈물이 물체가 조형물이 무슨 귀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의 배후에 자꾸 그다 절을 하게 되면 드디어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그냥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안 해요. 왜요? 뭔가 제명당할까봐 말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을 보내줄 때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새로운 언어를 또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되면 진실이 나오게 돼 있다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말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계속 말을 시켜보면은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우상, 오늘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이 있고 3절에 가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두 가지가 다 배후에 있다는, 하나는 말 못하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말하게 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게 하는 성령이 주관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말을 통하여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말을 통하여 진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조건 믿어. 이것이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어디 무조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봐야죠. 말씀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라,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이, 이것이 영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이 우상에게 속한 사람은 듣지도 않고요. 말도 잘 안 해요. 왜? 자꾸 얘기하면 진실이 나와버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무조건 어떤 행태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 일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어떤 절차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행위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속해서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짓말도 허다하게 많아요. 마귀는 또 말 못하게 할 뿐이 아니라 말을 해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악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이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 우리가 딱 잘못하면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무조건 따라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꼭 이런 거죠.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갔잖아요.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 집은 그 장손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넷이 있었는데 두 번째 할아버지예요. 첫 번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장손 집안이 아니에요. 장손 집안이 아니니까 제사를 지내도 온전하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어요. 온전하게 제사를 지낸다면 지방을 쓰고 충문을 읽고 그렇잖아요. 병풍을 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응? 마당을 쓸고 해가지고 제사를 12시 딱 되면은 유세차 뭐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것을. 네,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음식은 차려놨어요. 그런데 뭐하냐. 무덤에 가면 보통 이제 새해는 이제 그 웃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드리자면은 추석 되면은 반드시 산소를 가서 그 성묘를 하잖아요. 벌초를 하고. 추석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다가 솔나무 하나 꺾어다가 갖다 놓고 음식 좀 차려놓고 술 한 잔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죠?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거 왜 하나요?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안 돼. 불교한 거는 절이나 했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제 특징이 뭐, 왜 절을 하냐. 거기에 죽은
아버지가 죽은 할아버지가 거기 있습니까? 그때서 없어졌잖아요. 영혼은 가버려도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전한다고 해서 그 죽은 조상이 와서 복을 주나요? 음식을 왜 차립니까? 죽은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걸 먹나요? 제사날에 음식 차리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왜? 제사날에 음식을 차려놓는데 그럼 다른 날은 굶는 것입니까? 귀신이? 쫄다 굶었다가 제사날 와서 배 터지게 먹는 건가요? 아니,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처럼 섬기는데 어? 1년 12달 중에서 제삿날하고 추석하고 설날하고 3일만 먹고 나머지는 굶어도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상 제사를 해도 3대 이상은 제사를 안 드려요.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해버리든지 안 해요. 3대 이상. 3대 이상 되는 조상 귀신은 그냥 굶어도 되는 건가요? 왜 거기를 안 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짜, 예? 거기다, 이 답은 그겁니다. 내가 볼 때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할까? 저는 두 가지 이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죽은 조상에서 복을 준단다. 이게 미신적인 생각. 이게 미친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 하지 않으면은, 화를 입을까봐. 애를 입을까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단다. 응? 이 음식을 잘 차려드리면 조상이 와서 기분이 좋아서 복을 준단다. 아니, 그렇게 가르쳤다 합시다. 그러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복을 많이 받으려면 아주 상다리 휘어지도록 그냥 딱 해야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진짜 죽은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면 사과함은 없어야죠. 그 죽은 조상이 다 관여할까? 그 죽은 조상은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관여할 수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어요. 뭐 전지전능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질문을 던지면 우상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아, 그거 아니구나. 속이는 거구나. 우리 조상들이 조상 제사 되는 거 조선 500년 때였어요. 조선 500년 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한테 그 조상신을 섬기는 적이 없었어요. 4500년, 5000년, 반만년 역사가 4500년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지금 600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귀신들은 그닥 굶어 죽었나요?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물어보면.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라는 거죠. 이것이 말 못하는 우상.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근데 그 우상의 배우는 뭐냐? 말 못하고 귀 먹은 귀신이 뒤에 배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그 놀리는 말 중에는 말쟁이라고 그랬다고요. 말쟁이들이 왔다고, 말쟁이들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 이제 불신자기 때문에 들은 말입니다. 말쟁이들이 왔다고. 전도하러 오면 말쟁이들이 왔다고. 뭐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말을 안 해야 양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것은 침묵을 지켜야 될 게 있고요. 무거운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말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그러잖아요. 말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해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야 될 텐데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떠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영적인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믿고 물어볼 수가 없어. 그냥 끊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우민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민화 정책. 그러나 토론의 장을 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부르면 무슨 백분 토론, 심야 토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좌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100분씩 얘기를 시켜보면은 들어본 거 알잖아요. 말을 시켜보면 알아. 아, 저 사람 지금 바로 나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말을 통해서 아,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때가지로 물을 달려들어서 물을 막 할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어봐야 돼. 정확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말을 하니까 거짓을 말을, 거짓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다가 지금 많은 사람이 돌이키고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는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이외의 다른 것들은요, 항상 무조건 얘기해도 좀 생각해봐요. 네? 성경 말씀만은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니까, 이건 100% 믿고 이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얘기해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왜? 주사님 무슨 거짓말을 보태시겠니?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팩트, 사실과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이 팩트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합쳐서 얘기하니까 어디까지나 팩트고 어디가 자기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이 사람 말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요, 이 사람 말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팩트인지 그 사람의 생각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을 때 바른 판단이 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말씀하고 목사 얘기하고 사실은 구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팩트에 근거하는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올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팩트가 아닌 것에,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가 막 얘기하면 뭐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죠? 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침소봉대에서 말하고 중요한 건 얘기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말을 하게 되면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이 들통나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났잖아요.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냐고 무턱대고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목회자님도 수두룩합니다. 들어보고 말씀을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귀신, 그 다음에 못 듣는 귀신이 배후에 있는 것처럼 안 들으려고 해. 그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해.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어, 무조건 그냥 생각 말고 그냥,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요. 우리는 성경에 물어보고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봐서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참 진리만, 이 성경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가는 자와 물어보고 이건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합니다. 주여, 후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